그 다음에 위헌 결정의 효력. 먼저 기속력. 위헌벌, 자, 위헌 결정은 합헌 결정 아니에요. 위헌 결정은 법원과 구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자, 기속력이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고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구속을 받게 되는 힘을 말한다.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렇게 행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 효력.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여기서 효력이 상실의 의미는 일반적, 대세적으로 효력 상실. 그러니까 아예 효력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하고 명령 규칙 심사권.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봤던 거에서는 그 개별적 효력을 가져서 이렇게 일반적 효력으로 그 조항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사안에 대해서 적용을 안 하는 그거하고 대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의 효력에서 거기서 일반적 대사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효력을 갖는다. 그거하고 비교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한 법률조항에 대해 다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해요. 위헌 결정만이 기속력을 갖고 합헌 결정인 기속력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위헌 결정인 시간적 범위, 원칙적 장래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법률이 제정됐어요. 근데 여기서 헌재가 위헌 결정하면 이때부터 위헌 결정한 때부터 이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고 이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합헌적인 어떤 법률 위법하지 않은 행동이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장래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갖는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니까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갖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 전에 대해서까지 그 효력을 갖는 그런 경우가 어느 경우인지 같이 볼게요. 형벌에 관한 법률은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그 결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장래효가 아니라 소급효를 갖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다시. 그러니까 형벌에 관한 법률이에요. 쭉 있었어. 그러면 여기서 이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났어. 그 원칙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법률은 요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는데 형벌은 소급효니까 이 제정 당시 형벌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위헌적인 법률에 대해서 효력이 상실하죠. 그러면 이 법률에 근거해서 처벌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과가 막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해?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 재심. 그래서 이렇게 뭐야 판결 유죄 판결 받았던 걸 다 없애버리는 거를 재심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제 만들었을 때부터 이게 이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건데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 말고. 간통죄 있어요. 간통죄. 간통죄. 이제 간통죄가 이때 제정이 돼서 쭉 이렇게 진행되다가 여기서 이제 위헌 결정이 났는데 중간에 두 번에 걸쳐서 합헌 결정이 있었어요. 그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변호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그 이게 이제 간통죄 위헌 선언 되기 전에도 그 엄청나게 이제 많았다 그래요. 그 간통죄로 이렇게 처벌받는 사람들이. 근데 어찌됐든 이제 합헌 결정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났어요. 그러면 위헌 결정을 하면은 원래 간통죄가 소급해서 이때부터 이제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모든 간통죄가 다
예를 들어 이제 재심을 청구하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막으려는 어떤 취지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합헌이라는 이렇게 이제 결정이 이제 저 형벌 조항과 관련돼서 있었으면은 그 합헌 결정이 있었던 다음 날로 소급해서 요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어떤 간통죄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아, 이때까지 간통죄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요때부터 소급효과 미치는 합헌 결 그러니까 종래 합헌 결정이 있었던 그 다음 날로 소급하는데 요때부터 요 위헌 결정 때까지 처벌됐던 사람들은 요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갖지만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다음 날로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계속 출제돼. 이거는 계속 출제돼. 그 출제 포인트도 같아요.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요거 가지고 장난쳐 보시면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지만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이 아니라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해서 그래서 있는 날로 계속 이제 장난을 쳐요. 그래서 여기 속으시면 안 돼요. 자, 니은 이 경우 위헌으로 선언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방금 보셨죠? 근데 요 종래 합헌 그러니까 간통죄처럼 합헌 그러니까 위헌 결정에 의하면 형벌에 관한 규정은 요 형벌 제정 당시부터 효력을 상실해서 요 이 그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 다 재심을 청구해서 그 정과를 없앨 수가 있는데 요건 이제 종래 합헌 결정이 있었으면 그 최종 합헌 결정을 한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합헌 결정 이전에 어떤 뭐 예를 들어 이제 간통죄를 막 범했던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게 되는 거죠. 그 요 소급효가 미치는 최종 합헌 결정을 한 다음 날부터 위헌 결정한 요때까지 어떤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의미예요. 그래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2014년 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으로 결정하였던 경우에는 그 합헌 결정 이후에 하나의 소급효가 미치기 때문에 종래의 합헌 결정 이전의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자,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으로 결정하였던 경우에는 그 합헌 결정 이후에 하나의 소급효가 미치도록 하여 종래의 합헌 결정 이전의 확정 판결에 대한 무분별한 재심 청구를 그 종래의 간통죄 이게 엄청 많았다니까 이거 다 받아들이면 몇만 건이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재심 청구뿐만 그래서 이 문제도 있지만 나중에 형사보상 청구까지 이렇게 당할 우려가 있어서 이제 그런 정책적인 이유도 있어요. 이제 그것도 있고 합헌 결정에 실린 당대의 법관정과 시대 상황에 대한 고려를 존중. 그 당시까지는 그래도 그게 맞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간통죄에 대해 최근 합헌 결정은 2008년 10월 30일 날 선고되었기 때문에 2008년 10월 30일 그 다음날 이후 형이 확정된 사람만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세요. 비형벌법률의 경우에 원칙적 장래인데 예외적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 언제 있나 보세요. 헌법재판은 형벌법규가 아닌 일반 사건 법률에도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지지만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위헌 결정이 계기를 보면 이거 다툼 그 사람은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자, 일단 기억을 어떻게 하냐면, 당, 동, 병, 일로 기억을 해주세요. 당의 사건, 동종사건, 병행사건, 일반사건. 자, 예외적 소급효가 인정되는 거. 이것도 그 서술형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 동, 병, 일로 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선생님, 이게 일반, 위헌 결정을 계기를 부여한 당의 사건. 아, 요거는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과태 처분 받아서 취소송으로 다투면서 위헌 법률을 재청
을한 당해 사건. 근데 그래서 이 법률에 이제 취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요게 제기하는 경우가 직권으로 하거나 위헌 법률 제정 신청을 통해서 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그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그러니까 요 경우가 이제 당해 사건이고, 동종 사건은 뭐냐면은 그 위헌 법, 그러니까 을, 요건 이제 갑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 을은 뭐냐면 그 요 사람은 요 사람도 다투고 있어요. 취소 소송에서 이걸 다투고 있는데 그 저 위, 그러니까 헌법 재판소 저 당해 사건은 아닌데 위헌 법률 제청 신청을 했거나 아니면은 법원이 위헌 법률 제청을 한 사건이, 그러니까 당해 사건이 아닌데, 그요 사건들은 뭐냐면 그 병합 심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요런 사건들을 동종 사건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행정 허가청에서 취소 소송을 해서, 그러니까 위헌 제청 신청을 한 사건. 아까 그래서 요, 그러니까 법원이 받아줘서 위헌 법률 제청을 한 당해 사건도 있지만, 아까 그 을이 아니라, 그러니까 갑이 아니라 을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동종 사건으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청 신청만 한 사건도 동종 사건에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정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대해서 취소 소송으로 그 법률에 근거한 이 영업 허가 취소를 다투는 경우. 그러니까 요런 경우를 기억을 해 두시고 다시 보세요. 자, 당해 사건은 뭐냐면 위헌 결정 계기를 부여한 사건. 그걸 당해 사건.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했거나 법원에 위헌 제청 신청을 한 사건을 동종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동, 그다음에 따로 위헌 제청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의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그러니까 아직 헌법 재판 단계까지는 가진 않았는데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병행 사건. 요 경우에는 당동병 해가지고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돼요. 아, 여기는 좀 미쳐줘도 되는 거죠. 근데 위헌 결정이 나고 나서, 위헌 결정이 났으니까 내가 다퉈봐야겠다. 이런 사건은 어떻게 돼? 그건 원칙적으로 안 되고 예외적으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하고 소급표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표를, 일반 사건을 그냥 헌법 위헌 결정이 나고 나서, 그럼 나도 한번 다퉈봐야겠다. 이런 사건은 이렇게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하고 그 이제 정의와 형평의 요구가 큰 경우에 예외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해줘요. 그래서 당, 동, 병, 일로 기억을 해두세요. 근데 선생님, 대법원도 이렇게 비슷한데 조금 뉘앙스가 다르던데요? 대법원은 조금 더 넓혀져요. 헌법재판소 판시한 내용 중 당, 동, 병까지는 같아요. 경우는 같은데, 그거 외에 위헌 결정 이후에 이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원칙적, 여긴 예외적으로 미치는데 원칙적으로 미치는 경우예요. 그래서 다만 대법원도 일반 사건의 경우에 이미 기판령이 발생했거나 제소 기간이 도과해서 형식적 확정령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헌 결정의 소급표를 제한한다. 아,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그 차이는 뭐예요? 대법원이 조금 더 넓혀주는데 일반 사건에 대한 견해를 달리한다. 즉, 일반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하는 데 반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소급표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저 이게 뭐 이렇게 무슨 차이? 결국 이거는 이제 입증 책임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예요. 자, 주장 책임, 입증 책임에 있어서. 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헌법, 교수님들 헌법 교과서에는 실려 있지 않았는데, 이게 김유영 강사님 그 기본 강의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그래서 이제 뭐 여기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기억하시지는 않더라도 그 대법원이 이 경우에는 조금 더 넓혀서 그 예외적 소급표를 인정해 주는 범위가 조금 더 넓혀서 인정해 준다. 거기까지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의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위헌결정의 소급표가 인정된다고 해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고 그러면 그 제기기간을 경과했기 때문에 취소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가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제기기간 경과에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의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고 봤어요. 또 당연무효 사유도 되지 않아서 그 당연무효사는 그 소송 제기기간에 그 지나도 그러니까 91년이 지나더라도 다툴 수는 있지만 위헌결정의 소급표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확정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툴 수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뒤에 보시면은 501페이지에 요거 확정이 발생 행정 처분과 위헌 결정 소급표와 관련된 판례가 나 있는데 요거는 그 사례형 객관식 제가 이제 강의를 한 게 있거든요. 거기 이제 18번인데 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 요거 붙여 드릴 테니까 그 강의를 통해서 사례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세요. 그다음에 다시 보시면 위헌 법률에 근거해 발의해 행정 처분의 효력 객관적으로 명백하시 자 당연 무효설이죠. 그러니까 그 당연 무효인지 취소 사유인지 구별하는 게 중대 명백설이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중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됐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면 상당하다. 중대명백설에 의해서. 그래서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위헌결정의 소급표가 미치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해서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위헌결정의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의 근거문 위헌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 무효 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의 조치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행정처분의 행정처분 근거된 범위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 확인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필요 없이 취소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해야 된다. 자, 요거와 관련된 그 사례가 그 제가 그 사례형 객관식 강의를 한 거에 18번 사례니까 요거를 사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 이걸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왜냐하면 까다로워서 그 다음에 행정법하고 또 연결이 돼서 좀 그 굉장히 어려움을 하시는데 그 사례를 통해서 확 선명하게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상으로 위헌 법률 심판과 관련된 그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례와 그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18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무서장이 아까 그 강의 오리엔테이션에서 아까 확인했던 문제예요. 갑과 배우자 자산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게 문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누진세에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에 갑은 소득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 행정소송법 20조 소제기 기간을 도과한 거예요. 그래서 취소소송으로 다투지 않고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 후 헌법재판소는 위 소득세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쉬는 시간에 이제 그려놨어요. 세무서장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니까 과세처분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 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소득세법 위헌 결정, 그러니까 뭐 이게 위헌 법률 재청 신청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위헌 법률 신청을 하고 법원이 재청 신청해서 여기서 이제 일단 위헌 결정이 난 거예요. 법원의 재판에 계속 중이고 요걸 염두에 두시고 들어가 볼게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당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그러면은 중대 명박, 그러니까 당연무효인지 취소사유인지 그 중대 명백성설에 의할 때 명백하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취소사유에 해당. 보시면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 명백,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알 수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위헌 결정 전에 행정처분에 근거되는 당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취소소송이 전제.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무효 확인을 구했죠. 근데 취소 사유에 불과한 거죠. 이때 어떤 판결을 내려야 돼요? 이거는 박균성 교수님 교과서에서 제가 이제 요약한 건데 무효 확인 소송에서의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잘 보세요. 무효 확인 소송이 대상이 된 행위 위법이 심리를 했더니 무효라고 판정되는 거는 그냥 인용 판결을 하면 돼요. 근데 무효 확인 소송이 대상이 된 행위 위법이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경우는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는가? 무효 확인 소송이 취소 소송의 요건을 갖지 못한 재소 기간 도과했죠? 이런 경우에는 기각 판결을 내려요. 근데 만약에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었다면 어떻게 돼요? 대는 소를 포함한다는 논리에 의해서 취소 소송을 갖춘 경우에는 판례는 무효 확인 청구는 취소 청구를 포함한다고 보고 취소 판결. 근데 여기서는 1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취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죠. 그래서 다시 18번의 1번 지문 보시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취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 판결을 했다라는 거 하나하나 이렇게 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와 소급효, 위헌 결정이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해서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대 명백설에 따라 판단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위헌 결정이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해서 위헌 법률인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갑에 대한 과실처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후에 과세관청 위 조항을 여전히 적용해서 병행에게 소득세를 만약에 부과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 재판 계속 중에 그 소득세법 위헌으로 결정했는데 이 세무서장이 이제 다른 병행에게 위헌 결정에 근거해서 소득세법을 종합 소득세를 만약에 부과했다면은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죠.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 처분의 효력은 무효예요. 그래서 위헌 결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효력을 갖고 있는데 기속력이란 국가기관의 지방단체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공권력 자기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고 법률에 근거해서 집행작용은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당연 무효라는 거. 당연하겠죠. 그래서 소득세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효력은 위헌 재청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위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아까 당행사건, 동종사건, 병행사건에 해당되는 거죠.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친다. 재판 계속 중. 딴 데서 위헌 결정이 난 거예요. 예, 병행사건, 당동병일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부분적인 소급표, 그래서 당해 사건, 동종 사건, 법원에 계속 중인 이게 그 병행 사건, 그 다음에 일반 사건. 5번 지문은 행정법적인 지문인 거죠. 그래서 조세 부과 처분하고 체납 처분 간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는 아시죠? 하자의 승계 논의. 1년의 행정 처분이 이렇게 행해질 때 선행 행정 처분이 불가쟁력이 발생한 거야. 이거처럼 재소기간 도과해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는데, 여기 이제 취소사유였었던 거예요. 근데 후행 행정 처분에서, 이건 적법한데,
일련의 어떤 행정 절차를 밟아오기 때문에 저 그러니까 선행 행정 처분의 위법 사유를 이유로 후행 행정 적법한 행정 처분을 다툴 수 있을까에 관한 논의가 하자 승계 논의잖아요. 근데 조세 부가 처분과 체납 처분 사이에는 하자 승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위법을 이유로 적법한 요 하자를 다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법원 소수 의견이 뭐라고 했냐면 위헌 결정이 선고된 후에 아니 그 헌재 소수 의견이 위헌 결정이 선고된 후에 갑에 대해서 공매 등의 체납 처분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체납 처분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강제 징수. 그래서 독촉하고 압류하고 매각하고 청산해서 강제 징수하는 그 절차인데 위헌 결정이 선고된 후에 그래서 요 적법한 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만약에 체납 처분에 들어가면 그건 유효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소수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 위헌 그러니까 이 조세 처분에 대해서 근거 법률 규정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했으면은 그 위헌의 법률에 근거한 요 체납 처분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기속력에 반한다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해당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위헌 결정 후에 병에게 새롭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도 그러니까 무효인데 그 원래 세금을 내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렸는데 세금 내지 않았던 거에 의해서 새롭게 그 체납, 강제 징수를 하는 것 그것도 위헌이라고. 그래서 그 표현이 이제 판례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제 하자 승계의 개념은 이제 제가 설명했어요. 일련의 절차로 연속해서 행해질 때 선행행위 위법을 이유로 해서 적법한 후행행위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건데 전제 요건은 선행행위에는 취소 사유가 있고 후행행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는데 선행행위 불가쟁량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후행 적법한 후행행위 다투는 그 논인데 그러니까 이제 위헌결정 기속력과 관련돼서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 규정에 근거해 새로운 병에 대해서 새로운 그 부가처분 그 소득세 부가처분을 할 수 없고 물론이고 위헌 결정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 관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거 거기에 대한 후속 처분 강제 징수 절차가 그것이 새로운 위헌적 법률 관계 생성 확대하는 경우라면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위헌 결정 이후에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 처분에 대해서 착수하거나 속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래서 이 만약에 체납처분을 하게 되면 당연무효라고 여기까지 실제 출제를 하잖아요.